가게를 매개로 회화, 오브제, 아트 퍼니처 등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류지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품을 통해서 시간과 자연의 순환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고요한 역동적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개는 언제 생겼을지 모르는 그 바다 안에서 오랜 세월 쌓인 레이어를 통해서 빛을 발산을 하는데요. 저는 자개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한국에서 자개 예술은 천년 전부터 절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우리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개 공방을 운영하셨던 아버지 덕에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러한 우리 문화에 둘러싸여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같이 예술과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장인들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환경은 저의 작업과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제 작업에는 제가 살아온 환경과 시간이 녹아있고, 재료가 품고 있는 시간, 또 함께하는 장인 선생님들의 시간의 깊이 등 다양한 시간의 레이어가 중첩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에서 온 소재는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저는 이것을 재료의 감수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환경에 반응하는 빛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재료가 지닌 감성을 어떻게 끄집어낼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불룸은 한국의 조선 후기 대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붉은 매와 흰매화를 베이스로 저만의 방식대로 좀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먹으로 그려진 그림에 빛과 색을 입히고, 또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조각들이 빛이 모였다가 풀어지기를 좀 반복을 하면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작품인데요. 하나의 캔버스 안에 100년 전후의 아티스트가 서로를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제 작품은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각기 다른 크기의 선과 조각들, 또 다른 패턴과 빛을 지닌 개체들이 서로 맞붙고 연결을 하면서 하나를 이루죠.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흘러가는 흐름은 삶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잔잔할 때도 거칠 때도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좀 보석처럼 반짝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